자, 다음은 스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러스트링,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마하고 기린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객체의 무게와 키를 관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하마고, 여기 데이터들은 기린.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이렇게 손을 꺼서, 왼쪽에 있으면 기린, 오른쪽에 있으면 하마.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LDA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체의 웨이트하고 하이트가 우리는 샘플의 퓨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에 이러한 퓨츠 값을 획득을 하고 그 객체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개 데이터셋을 구해서 하마 객체의 웨이트하고 하이트 구하고, 그리고 yi를 하마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린 데이터셋도 개척을 한 다음에 얘의 yi 값을 기린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yi 값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뭐 길이는 제로, 하마는 1, 혹은 길이를 마이너스 1, 하마를 플러스 1 이렇게 값으로 어사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라인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좌표처럼 X2는 4분의 3,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4분의 3 X1,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직선식 할때 Y는 AX 더하기 BX 할때 절편은 0이고 B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지금 클러스트링 할 때는 여기가 X1 퓨츠고 여기가 X2 퓨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이제 한쪽으로 몰게 되면 3x1 빼기 4x2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를 앞으로 뽑아서 3, 마이너스 4 x1 x2 트랜스포즈는 0이 될 거고 요 3, 마이너스 4가
우리는 W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W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는가 하면 X축으로 3, Y축으로 4,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X축으로 하나, 둘, 셋, Y축으로. 그래서 요 벡터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지금 주어진 이 직선에 보시면 노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3의 퓨처 값이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3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면 여기는 6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것은 기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데이터를 넣어보면 4 빼기 4 곱하기 2 해보면 3, 4, 12, 마이너스 8. 그래서 4가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W 벡터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퓨처 X1, X2를 요 계산을 해서 0보다 작으면 기린, 0보다 크면 하마.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일반적으로 해보면 이제 여기가 절편이 0점을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해보면 어떠한 직선식이 될 거고 그리고 W는 이 직선의 노말 벡터가 될 거고 B는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기린, 0보다 크면 하마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러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서페이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작으면 클래스 2, 크면 클래스 1.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린 중에 한 해가 거의 하마 쪽 데이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크고 몸무게도 큰 기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이 하이퍼프레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길이는 맞지만 무슨 그좀 아웃라이어나 그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게 요 하이퍼플레인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직선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옵티말 할 건가 하면 옵티말은 요 마진이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셋을 그 나눌 때 하이퍼플레인에서의 거리가 제일 맥시멈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마진이 여백이 맥시멈이 되도록 이 하이퍼플레인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옵티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하이퍼플레인은 뭐에 의존하는가 하면 나머지 데이터보다도 요 경계에 있는 요두 데이터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경계에 있는 요 데이터를 우리는 스포트 벡터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스포트 벡터 구하고 옵티말 하이퍼플레인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이 마진을 제일 크게 하는 옵티말 하이퍼플레인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노말 벡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직선이 있으면 수직이 되는 게 노말 벡터고, 그리고 그 노말 벡터는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여기가 0이 되면 이제 두 벡터가 직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는 이너 프로덕트는 x의 그리에다가 y의 그리에 코사인 세타로 요 사이 각이 세타라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그냥 곱하기 두 개하고 더하기 하나만 있으면 계산을 할수 있는데, 요 이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쉽게 두 벡터가 오소고날인지 아닌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